예, 안녕하십니까. 금년 2014년 7월 19일 날 시행한 제17회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기출문제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 1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번, 41번이죠.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었습니다. 1번, 재무제표의 목적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회계의 목적이죠. 2번, 부적절한 회계정책, 잘못된 회계정책이죠.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를 통하여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거는 잘못 표현된 거죠. 그죠?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정당화한다는 것은 회계정책을 수정함으로써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회계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적정 공시를 함으로써 정당화 될 수 있는 거지. 이걸 어떤 그 주석 표시로 함으로써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3번,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이나 금액은 추정이나 판단에 의한 정보도 포함된다. 그리고 또 정보의 어떤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목적 적합하다면은 이거는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는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그 회계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은 또 추석 부분은 본문으로 또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예. 다음 42번 문항입니다. 수익의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번에 옳은 것 물었습니다. 예, 1번,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그거 잘못됐죠. 예, 우리가 수익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효익이 있어야 되고 요 효익은 측정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은 어떠한 현금화, 즉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죠?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치. 그 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되죠. 그죠? 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1번에 보면은 유익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그랬죠. 그거 잘못했죠. 그죠? 예, 두 번째. 용역 제공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용역은 항상 진행 기준을 택합니다.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그죠? 3번 판매자가 판매 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으로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 소유권하고는 관계없죠. 우리가 말하면 어떤 그 위험과 보상이 모두 이전되는 시점,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 판매자가 구매자 B 이야기예요. 그죠? 이 판매자가 가지고 있던 이 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B한테 모두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수익의 판매 조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보면 반드시 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다. 그 A로부터 B에 대한 어떤 이전, 요 이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가 모두 이전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판매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판매에 대한 조건이 두 가지가 주어지고 요 판매에 대한 금액은 효익이 있어야 되고 또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관련되는 비용도 함께 인식한다. 요게 판매 조건입니다. 그죠. 따라서 그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법적 소유권하고는 관계없이 위험과 보상이 모두 넘어갔다면 그 판매로 간주되죠.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해야 됩니다. 그죠? 4번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는 수익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그죠? 일단 수익을 인식했다가 회수가 불확실한 그 비용을 인식해야 되죠. 그죠? 수익에서 회수 가능이 불확실하다. 그럼 대손으로 인식하는 거지, 비용화하는 거지, 그걸 다시 이제 수익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관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인산. 항상 수익과 비용은 그 대응 원칙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 항상 함께 인식한다. 그죠? 그래서 관련 비용을 측정할 수 없다.
크다면은 당연히 우리 수입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수입과 비용은 반드시 수입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인식한다. 그게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가장 큰 기둥 말하면 원리에 가장 큰 기둥이 두 개 있습니다. 그죠? 그중 하나가 역사적 원가. 그죠? 예. 이 측정 기준이죠. 그죠? 두 번째가 바로 수입 비용 대응 인식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5번 표현은 예, 그건 옳은 표현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정보의 질적 특성의 설명으로 옳은 것 물었습니다. 1번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보강적 특성이다. 보강적 특성이 아니고 근본적 특성. 우리의 특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근본적 특성과 보강적 특성이 있다. 그죠? 그 첫 번째 근본적 특성이 바로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보강적 특성이라면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네 가지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1번은, 예, 근본적 특성입니다. 잘못 설명됐죠. 그죠? 동일한 어떤 회계 현상에 대해서 처리 방법을 대체적인 회계 처리와 인정한다면은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 맞죠? A 기업은 증액법. B기업은 정률법으로 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인정하죠. 그죠? A기업은 감가상각을 증액법으로 하게 되고 B기업 정률법을 한다면 서로 비교성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감소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3번 그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죠? 예, 4번 재무정보의 제공자와는 달리 이용자의 경우에는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원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우리 정보에는 그 비용이 들어가죠. 그죠? 예. 그 어떤 제공자나 이용자나 모든 원가가 발생한다. 그래서 잘못 표현된 겁니다. 그죠?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이거는 예측가치가 아니고 확인가치라는 거죠. 예측가치, 확인가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측, 우리가 예상, 예상치를 말하고 확인가치라는 거는 수정가치를 말한다. 피드백가치를 하기도 하죠. 예, 다음 43번 다음 계산한 기말 자본총액이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첫째 우리 기초에 자본이 만 원 있었죠. 그 기초 자본은 만 원입니다. 그죠? 예. 두 번째, 7월 1일 날 주당 100원의 자기 주식 10주를 예, 주당 300원에 취득했다. 그 주식을 자기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말하면은 발행했던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그만큼 감소되겠죠. 그래서 주당 300원 10주니까 3,000원입니다. 그죠? 감소. 그리고 자기 주식 3주, 5주네, 그죠? 5주를 350원에 팔았으니까 요것만큼 다시 들어왔죠, 그죠? 예. 5주를 350원에 팔았다면 1750원입니다. 그죠? 플러스 되고. 그리고 9월 1일 날 자기 주식 중에서 3주를 소각한 경우에는 자본의 변동이 없죠. 예, 주식을 우리가 소각하면은 자본금이 감소돼 버리죠. 그죠? 자본금 감소와 그리고 자기 주식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자본이 감소되고 자기 주식이라는 자본은 증가되면서 요거는 감소돼 버리죠. 그죠? 전체 자본총액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럼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하게 되면은 8,750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45번 다음 자료로 영업활동에 따른 순현금 흐름은 얼마인가 물었죠. 예, 따라서 우리가 이 계산할 때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이겁니다. 그죠? 따라서 거기 보면은 당기 순이익이 30만 있었죠. 이거는 발생 기준. 지금 묻는 말은 이 현금 기준 얼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되는 그 예, 변동사항, 그 변동사항의 첫 번째 감가상각비가 3만 원, 비용은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재고자산이 증가됐죠.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세 번째. 매입채무가 증가, 부채가 증가됐죠?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죠. 예.
그리고 기계장치를 처분했는데 장부 7만원짜리를 9만원에 팔았습니다. 이익이 생겼죠? 2만원. 그럼 요 전체 요 갈로 속에 합계 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여기 보면 마이너스 3만원 되겠네, 그죠? 따라서 우리는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얼마에서 요 3만원을 마이너스 하고 나니까 30만원 나왔다, 그죠? 현금지출 얼마가 되겠죠? 33만원 되죠. 따라서 거기에 정답은 33만원 되겠습니다. 4번. 예. 이번에 46번. 예, 46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재무활동에 따른 순행금 활용입니다. 재무활동, 그죠? 부채와 예, 자본을 말합니다. 근데 이자 취급 부분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그랬죠. 예. 납입자본의 변동은 현금 유상증자본에 의한 거다. 유상증자라 하는 거는 주식을 발행한 거. 그죠? 실질적 증자를 하기도 하죠.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자본 총액도 증가하는 게 우리의 유상. 실질적 증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증가하지만은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는 걸 뭐라 했죠? 형식적 증자를 합니다. 따라서 이때 이 자본금 만 원에서 2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자본금이 만 원이 증가했죠? 예,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 항목이죠. 그죠? 만 원짜리가 2만 원 되었으니까 여기에도 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단기 차익금이 감소했죠. 예, 5만 원이 4만 5천 원 되었으니까 5천 원만큼 감소가 됐고. 예, 그리고 미지급 이자가 6천 원 늘어났습니다. 예, 따라서 그 2천 원만큼 증가가 됐죠. 그죠? 그리고 이자 비용이 3천 원 발생했죠. 마이너스. 예, 그래서 예,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요거 더하고, 그죠? 빼니까 얼마가 되죠? 만 사천 원 나오겠네요,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 47번 문제, AS 문제입니다, 그죠? 예. 예, 47번은 그 AS. 제품 매출액의 3%가 AS 비용입니다. 그 AS 기간은 2년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고 2001년도와 2년도를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1년도에 그 매출액이 60만원, 60만원 중에 3%가 AS 비용이죠. 따라서 18,000원, AS 보정비 18,000원, 제품 보정 충당 부채 18,000원. 예, AS 비용을 설정했죠. 했다가 그 1년도에 14,000이 실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충당 부채 중에서 충당 부채 18,000원 중에서 14,000원이 실제 돈이 지출됐죠. 그죠? 14,000원 지출됐다. 그러면 충당 부채는 지금 4,000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4,000원 있는데 다시 2년도에 6,000원이 나갔습니다. 그죠? 요 2년도에는 돈이 6,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충당 부채 지금 4,000원 남아 있죠. 그 충당 부채가 4,000원 남아 있는 이 4,000원에서 충당하고 부족분은 뭐 해야 되죠?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제품 보정비 2,000원이다. 그 지금 묻고 있는 거는 2년도 물어봤죠. 그죠? 2년도에 충당 부채와 보정비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럼 보정비는 2,000원이죠. 그죠? 2년도에 그는 충당 부채는 지금 원래 18,000원이 예, 증가되었다가 요 14,000원을 차감하고 또 4,000원 빼고 나면은 충당 부채는 현재 제로가 돼 버리죠. 그죠? 예. 1년도에 보증비는 18,000원이고 2년도 보증비는 2,000원이고 충당 부채는 제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증비 2,000원과 충당 부채는 0. 그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예. 다음 이번에 48번 문제. 48번 문제는 회계 변경 문제죠.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죠? 증액법을 우리가 하고 있다가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취득원가가 100만원. 예, 그리고 이 자료에서 잔존가치는 20만원이죠.
그리고 내용 연수는 8년이다. 이걸 우리에서는 정액법으로 강가상각하고 있었다. 하다가 일정 고개 보니까 한 3년 후죠. 3년 후에 강가상각 방법을 연수학계법으로 병행했다면은 이때 강가상각비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100만원에서 20만원 나누기 8하면은 1년 감가상각비는 10만원 되겠네. 그죠? 10만원인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은 1년도에 하고 있다가 4년도 1월 1일에 변경했으니까 1년, 2년, 3년이 경과했습니다. 3년. 예. 그러면은 감가상각 누계가 30만원이죠. 빼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빼고. 이제 100만원에서 감가상각비를 빼고 나니까 장부상잔액은 70만원이 되었고 잔존가치는 예 그게 변경이 됐습니까? 예 잔존가치가 4만원으로 재추정했네. 그죠? 요금액이 4만원. 그럼 내용연수는 5년이 됐죠. 뭐 이 경우에 연수학계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얼마냐. 이번 계산할 수 있죠. 예, 요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5년이면 연수학계가 얼마죠? 1, 2, 3, 4, 5를 더하면 15죠. 15분의 5, 3분의 1, 66만원에서 3분의 1 하면은 70만원에다가 빼는 거 얼마죠? 22만원 되네. 그죠? 답 22만원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9번 문제. 예, 집합손익계정의 차변합계가 25만원입니다. 대변합계가 30만원이죠. 이 손익계정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회계 우리 이제 예, 가장 기본 자료에 나오는 건데 이 집합손익입니다. 그죠? 손익을 집합시켰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비용, 여기는 수익이 들어가죠. 예, 그냥 여기에 차변합계가 25만원, 비용합계가 25만원이다. 그리고 대변합계는 30만원이죠. 예. 이 집합손익 30만원 수익이고 비용입니다. 그죠? 비용이 크니까 이게 뭐가 되죠? 당기순이익이죠. 이익이잖아. 그죠? 이익을 우리는 이익여금이다. 또는 이걸 우리가 이제 개인기업에서는 자본금에다 대체해버리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마무리 되죠. 요 분계, 차변의 손익, 대변의 이익여금 되겠죠. 차변의 집합손익, 대변의 이익여금이다. 답은 2번입니다. 예, 50번. 결산 시점에서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수정 붕괴를 통하여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어 잔액이 제로가 되는 계정으로만 묶인 것. 이때 재고자산은 실제 재고조사법을 적용한다 그랬죠. 예. 그 실수사법이니까 장부에서 사왔던 금액, 매입 관련되는 이 금액들은 매입이나 매출, 매입 환출이나 매입 운임은 요거는 매입에서 매입 환출은 마이너스, 매입은 플러스죠. 그죠? 이 금액은 결국은 매입 계정은 바로 상품 계정에 대체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예. 그 2번에 보면은 매출 계정은 예, 마이너스 되지만 매출 운반비는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3번에 매입 채무는 부채입니다. 4번에 매출 채권도 자산이 되죠. 그죠? 5번은 판매 시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보면 실사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따라서 남아있는 재고 자산은 매입했던 금액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잔액이 제로 되는 거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 51번 문제는 예, 그 재무제표 분석 관련 문제입니다. 예, 그 재무제표의 분석 문제인데 문제가 주어진 자료가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의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예, 지급할 예정이라 그랬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예, 문제 보면은 유동비율과 총자산 이익률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동비율이라 하는 거는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을 말하죠. 예, 총자산 이익률을 하는 거는 그 자산에 대한 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그죠? 이게 우리가 총자산 이익. 총자산은 자산을 말하면 순자산은 자본이고, 그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문제 그 주어진 그 중에서 보면은 그 단수 조항에 토지 거래가 있기 전에 유동부채가 있었다 그랬죠. 이금이 있다 그죠. 이금이 있다. 유동부채가 있었고 또 유동부채가 있으며 이익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죠. 이익도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유동부채가 있었고 요것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이익과 자산이죠. 그죠. 만약에 이 금액이 4분의 2다. 우리가 이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이걸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요 가정을 했을 때 그죠. 이렇게 이익이 있고 부채가 있다 그래서 일단 4분의 1을 더 봤습니다. 자, 여기서 거래가 있었죠. 그죠. 여기에 이제 거래가 어떤 거래 있었느냐. 토지를 구입했다. 예, 토지를 구입하고 50%는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직 지급이 안 됐죠. 그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1로 두는데 요걸 2로 두면은 좀 편하죠. 그죠. 이걸 1로 두면은 0.5, 0.5를 해야 되는데 요걸 2로 두면 1, 1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이 경우입니다. 요런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거래가 여기 부채가 일어나 있죠. 부채가 일어나 증가됐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일어나 감소가 됐네요. 그죠. 자산이 일어나 감소가 됐고 요 부채가 이런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5분의 1이 되죠. 그죠? 4분의 2가 5분의 1이 되어버렸으니까 유동 비율은 감소되겠죠. 그죠? 예, 감소가 됩니다. 그죠? 예, 감소가 되고, 이때 총자산 이익률도 한번 볼까요? 총자산 이익률은 거기 보면은 여기에 총자산, 이거는 자산이니까 이게, 이거는 유동자산 이게 안 들어가죠. 이거는 비유동자산이니까. 근데 자산 전체는 이게 들어가잖아. 그죠? 자산은 2원이 증가됐고 1원이 감소되었으니까 1원이 결국은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자산만 1원 증가돼. 그러면은 4분의 2가 5분의 2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뭐가 됐죠? 감소가 됩니다. 그죠? 예, 감소. 그렇죠. 예, 그래서 감소가 되고. 그, 이 경우에 만약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일이 크다 적다 말이 없으면 만약에 2분의 4다. 이런 경우에 반대로 했을 때도 이게 1원이 감소가 되고 이게 1원이 증가되어 버리면 2분의 4가 3분의 3이 되어 버렸으니까 2가 1이 됐으니까 결과는 똑같죠. 감소. 그죠. 그 문제에 보면은 이런 제시어가 주어졌는데 크다 적다 표현이 아니고 문제에서는 유동부채가 있다, 이익이 있다 그랬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둘 다 감소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네, 다음 52번 문제. 그 52번 문제에서는 상품의 매입부터 판매 후에 대금 회수 시점까지 기간은 180일이다. 아래 자료에서 매출액을, 우리가 매출액을 구할 때는 항상 매출 채권 계정. 이 계정, 그죠? 이 매출 채권 계정을 이용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초 매출 채권과 기말 매출 채권, 그리고 이거는 외상 매출이죠. 그리고 회수. 이 합계가 같아집니다. 같다. 여기서 이제 묻는 말이 이거 얼마냐 물어봤죠. 매출액이 얼마냐 묻고 있는 것이.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매출 채권 회전율 하면은 이 기초와 기말의 평균을 요 평균 금액 요거 나눠주면 되죠. 그죠? 이게 바로 매출 채권 회전율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가 제시어가 뭐가 되어 있죠? 보세요. 평균 매출 채권이 나와 있죠. 요게 2,500원이랍니다. 요거 두 개 평균이. 그 이 금액이 2,500원이라 이 말이죠. 예? 2,500원이고. 그럼 이 금액은 요렇게 한 게 바로 매출 채권 회전율이죠. 그죠? 요 회전율이 없습니다. 그죠? 회전율이 안 주어졌죠. 예. 요게 안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주어져. 이 나누기 1에 해서 요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요게 안 주어졌으니까 못 구하죠. 그런데 그 힌트가 또 하나 주어졌죠. 이번에는 재고 자산. 그죠? 이 재고 자산에서는 기초 상품, 기초 재고 자산과 기말 재고 자산. 그리고 여기에는 매입이 들어가죠. 예, 빼고 나면 뭐가 되죠? 매출 원가. 이 금액 합계가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 재고자산 회전율은 요 기초 기말의 평균.
요 평균을 가지고 요 매출원까지 나눠주는 거죠. 재고자산 회전율 나옵니다. 그죠?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매출원가는 8,000원 주어졌습니다. 이 금액이 주어졌고 8,000원 주어졌고 또 거기에 주어진 게 있죠. 평균 재고자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금액이 2,000원이다. 네,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 재고자산 회전율은 몇 회죠? 4회죠. 4회가 나왔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재고자산 회전율이 4회일 때 그죠? 1년 365일인데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1년을 360일로 간주한다. 그럼 이게 회수기간이 며칠이죠? 90일이죠.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평균 회수기간은 90일입니다. 그죠? 전체가 그게 며칠 나왔죠? 180일이죠. 그러면 재고자산 회수기간이 90일 나왔다는 거는 요 기간도 90일이다. 그죠? 180일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 금액에서 마찬가지 360으로 나눈 것이 90이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얼마가 되죠? 4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도 4회다. 4. 그럼 얼마에서 나누기 2,500이 4가 되었으니까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금액이 얼마가 되죠? 만 원입니다. 그죠? 조금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그 17회 출제됐던 유형 문제들이 보면은 사실 뭐 회계원리 수준에서 조금 범위를 넘는 수준의 문제가 좀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 면제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 그 이런 문제는 사실 답 찾기가 힘들었죠. 그죠? 우리가 재고자산 회전율 또는 매출 회전율까지만 나와도 회계원리 수준에서는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걸 다시 또 응용해야 되니까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 다음 53번 보겠습니다. 예. 회계정보의 기능 및 역할과 자연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세요. 회계감사를 통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된다. 맞죠? 예. 회계정보의 수요자나 기업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에 대한, 내부는 경영자. 외부하면은 투자자나 그죠? 채권자, 뭐 기타 거래처 등등 있죠. 3번 회계 정보는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이게가 첫째 기능입니다. 그죠? 회계 감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된 데 대한 의견 표명을 목적한다. 회계에 따라서 회계 감사는 의견 표명에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적정 의견 또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할 수 있다. 그 맞는 표현이죠. 모든 기업은 국제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건 잘못됐죠. 그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상장법인은 국제의 기준, 비상장법인은 기업에게 기준이 있죠. 기준서, 기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금 아직 채택된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2011년에부터 이제 적용하는데 상장법인과 비상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으로 부임하시면은, 아파트는 상장법인이 아니죠.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 근데 우리 시험은, 회계학 시험은 모든 시험은 국제의 기준에 따르죠. 그럼 이제 그 차이점 하나를 딱 말씀드리면은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대차 대조표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국제의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가시면은 대차 대조표를 합니다. 대차 대조표. 왜?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재무상태표라 표현하지만은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가면은 대차대조표를 쓴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예. 그리고 모든 기업은 아마 틀리죠. 그죠?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이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5번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다음 54번. 선수이자가 천원 있었다. 아래. 금년도 이자 받은 거 얼마고 이런 물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래 돈 받은 게 얼마죠? 8,000원이죠. 그죠? 그 중에서 원래 받은 거 얼마냐 이 말입니다. 자, 8,000원 중에서 먼저 받은 게 1,000원인데 이건 내년 거죠. 그죠? 빼야 되겠죠? 아직 안 받은 거 2,000원 있다. 그죠? 포함되어 있죠. 2,000원 빼고 나니까 총 얼마가 되죠? 그렇죠. 5,000원이 답입니다. 답이 됩니다. 그죠? 54번은 5,000원이고. 다음 이번에는 55번 문제.
기말의 부채 총액이 얼마냐? 이 부분은 우리 이제 회계에서 가장 기본되는 회계 총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기초와 기말입니다, 그죠? 예, 여기 보면은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 제가 그냥 약자를 하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여기에는 수익, 비용, 순수한 이익이 있죠. 그게 주어진 말 보세요. 기말 자산 총액은 40만 원이다. 그리고 기초 자본은 12만 원. 예, 이때 묻는 말, 기말 부채 얼마고, 요거 물어봤습니다. 그죠? 총 수익은 40만 원. 총 비용은 32만 원 주어졌고, 그리고 배당금 지급이 나왔네요. 그죠? 요 사이에 배당금을 지급했으니까 빼야 되겠죠? 3만 원 마이너스. 구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은 8만 원이죠? 여기 있는 기말 자본에서 이 기초 자본을 빼게 되면 여기에 8만 원 나옵니다. 그죠? 얼마에서 여기 얼마죠? 9만 원이죠. 이 9만 원 빼면은 8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 되죠? 17만 원 되겠죠. 그럼 자산, 부채, 자본이니까 이게 얼마죠? 23만 원. 부채 23만 원. 답은 4번 문제. 4번이 정답이 되고 56번. 예,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1번,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맞죠? 그죠? 예. 2번, 재무제표에서 표시통화는 1000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100만 단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예, 정보가 지나치게 누락되어서 비교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죠. 만약에 100만 이런 1원을 생략했는 것하고 99만 9999원을 생략한 것하고 금액 차이가 크죠, 그죠? 비교성이 상실되어 있다. 이해 가능성이 아니고, 그래서 잘못된 건 2번입니다. 예, 자산과 부채와 수익과 비용은 상기하지 아니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그리고 허용하거나 요강을 제외하고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금액에서는 통합 표시할 수 있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추석으로 표시된다. 우발부채는 추석 맞죠. 근데 충당부채는 뭐죠? 본문. 잘못했죠.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면 이거는 뭐죠? 충당부채. 정답 2번. 2번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거는 벌써 추석으로 가버려야 되죠. 그죠? 예. 높지 않다. 그러면 충당부채가 아니고, 이거는 우발부채, 추석 표시. 금액의 실효성이 추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랬죠. 이것도 추석 표시. 금액의 실효성이 있는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것도 추석 표시. 추석 공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했죠. 그죠? 예. 이번에는 58번 문항 보세요. 58번에 예,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에 따른 매출원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선입일 때는 거기에 예, 기초가 50개, 또 매입이 150개죠. 판매가 예, 120개 판매되었습니다. 여기서 50개, 여기서 70개. 그러면 몇 개 남았죠? 80개 남아있죠. 요 판매, 요거는 남아있는 거는 기말제고, 요거 판매된 게 매출원가죠. 50개는 얼마짜리죠? 예, 100원짜리. 그리고 70개는 얼마죠? 108원 되네, 그죠? 이게 5,000원. 7,560원. 12,560원. 예. 그리고 이동평균법일 때는 예, 50개. 기초, 단가 100원, 금액 5,000원에다, 매입도 150개 했죠. 단가 108원. 예, 이 금액이 얼마냐면은 16,200원. 그, 이걸 우리가 평균해줘야 되죠. 그죠? 예, 평균. 그러면 200개. 이거 합계 21,200. 이 단가가 얼마가 되죠? 106원 되네. 그죠? 그, 이 중에 몇 개 팔았죠? 예, 120개를 팔았다.
120개 팔고 남아있는 거 80개 남았죠. 요거는 기말, 요거 판매된 거는 매출 원가 얼마가 되죠? 12,720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9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기말 재고자산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예, 창고에 보관 중인 실지 재고조사한 금액이 10,000원이 있고 여기에다가 예, 즉송품이 있었죠. 1,000원인데 이 이익은 판매가의 20%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다음에 200원만큼 미실은 이익은 공제해야 되죠. 그럼 재고자산 800원. 예, 그리고 시송품 중에서 80%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그러면 있었다. 그러면 판매가 된 거죠. 그러면 20% 얼마죠? 400원 플러스. 내 재고자산에 플러스하고. 다음 네 번째, 도착지 조건으로 매입해서 운송 중에 있는 거. 도착지 조건이 도착이 안 됐죠? 제외 내 거 아닙니다. 그죠? 선적지 조건으로 판매를 했죠. 이거는 판매된 걸 간주하니까 제외. 그건 실제 내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는 11,200원 되죠. 다음 60번 문제. 60번에서는 예, 거기에 묻는 말이 뭐죠? 매출원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상품에서 매출원가를 하는 것은 이게 되잖아, 그죠? 기초, 여기 기말, 매입, 그리고 매출 원가. 이 매출 원가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주어진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예, 기초는 주어지지 않은, 기초는 없습니다, 그죠? 매입 금액이 주어졌죠? 10,000원입니다. 그럼 요 기말과 매출 원가. 이 기말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 기말 자료가 원가와 시가가 주어졌습니다. 예. 그 원가와 시가인데 A 상품과 B를 비교해서 원가, 시가 나와 있죠. 원가는 1,000원이고 시가는 1,200원. B 상품의 원가는 2,000원이고 시가는 1,900원입니다. 그죠? 예, 자, 우리 재고자산은 무슨 법이죠? 항목별 저가법, 낮은 추. 저가, 예, 항목별 저가, 그죠? 둘 중에 낮은 추. 그럼 재고자산 얼마죠? 2,900원. 그럼 10,000원에서 이건 없으니까, 빼니까 얼마죠? 7,100원. 따라서 매출 원가는 7,100원 됩니다. 그죠? 그 기말의 장부 금액은 2,900원과 매출 원가는 7,100원 되죠. 따라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예, 이번 61번 문제는 예, 매출 이익률이 주어지고 거기 지금 묶고 있는 게 뭐죠? 재고 자산에 손실된 금액 물었습니다. 예, 그럼 이 자료를 이용하면 되죠. 기말 재고 일단 구하면 됩니다. 기초, 기말, 여기 매입, 매출, 차감하고 나면 이익이 되죠. 그죠? 예, 이 자료에서 예, 재고자산 10만원 제외한 나머지가 소실됐다 그랬네요. 그죠? 기초는 10만원, 기초 재고자산은 10만원이고 매입액과 매출액은 60만원과 40만원입니다. 그리고 매출 이익률이 20%죠. 예, 8만원. 그럼 기말 구할 수 있죠. 예. 여기서 기말은 78만원에서 빼니까 얼마죠? 38만원. 근데 이 38만원 중에서 그죠? 11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실되었으니까 그 11만원 빼고 나면 얼마죠? 27만원. 이게 화재 손실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측정과 평가 및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현물 출자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를 기준한다. 그죠? 예. 현물 출자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현물 출자를 받거나 무상, 상속이나 정료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한다. 맞죠? 최초 재평가로 인한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에 포함한다. 예, 최초 한 게 없습니다. 1차 연도든 2차 연도든, 예. 가치가 하락했다. 그럼 재평가 손실이 생기고, 가치가 상승하면 뭐가 되죠? 재평가 잉여금이죠. 그, 이거는 단기 손익,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면은 손실 비용 처리하고, 요 이익이 발생하면은 자본 처리합니다. 그죠? 기타 포괄 손익.
그런데 문제에서 1차 연도는 전부 재평가 잉여금으로 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죠? 손실은 비용 썰어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답 2번입니다. 예. 다음, 유형 자산을 취득후에 지출로 인한 자산의 미래 효익이 증가한다면은 이 효익이 증가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이죠. 그래서 자산의 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그죠?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이 순공정 가치보다 크지만 사용 가치보다 작다. 그건 관계없죠. 우리는 어떤 그 자산의 장부 금액과 크기를 비교해서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서 큰 쪽이죠. 요 큰 쪽하고 비교했을 때 이 장부 금액이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비교해서 이 금액이 작으면은 손상. 문제가 지금 보면은 이게 크다 그랬잖아. 그죠? 장부 쪽이 크니까 이때는 손상을 계산 안 하죠. 예, 맞죠. 그죠? 따라서 예, 5번.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수이점 이후에 해소 가능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번 문제. 63번은 자산의 그 취득원가 설명이네. 그죠? 10,000원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다. 거기에 따르는, 예, 지금 우리가 이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는데, 10,000원을 주고 취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발생한 수수료가 100원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건물은 다시 또 이 건물은 철거하는 건물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금액이 모두 토지에 들어가야 되겠죠? 토지에 10,000원 들어가고. 요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생한 수수료가 100원 들어갔다. 그죠? 요 수수료는 토지 원가에 플러스하고, 예, 그리고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공정 가치는 각각 6,000원으로 동일하다. 취득한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와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예, 각각 얼마냐 물어봤네. 그죠?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죠? 예, 또 철거 비용이 500원 발생했습니다. 그 철거 비용이 500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죠?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토지와 건물로 그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계속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계속 사용한다면은 10,000원에 취득해서 결국 10,100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10,100원을 이걸 나누어 주죠. 이걸 말하자면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죠.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는데 그 공정가치가 6,000원과 같다 그랬으니까 반반 나눠주면 되겠죠. 10,100원을 가지고 반 나누면 얼마죠? 5,050원이죠.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예, 아래 건물, 이때 문제가, 그죠? 각각 나누어 준다면은, 그러면은 결국 들어가는 거는 얼마죠? 예, 토지와 건물, 토지에 5,050원, 건물에도 얼마가 되죠? 5,050원 되겠죠? 예. 그런데 이때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네, 그죠? 예. 이번에는 두 번째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토지 원가는 각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죠? 예. 건물을 철거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건물을 철거할 때 그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가 100원이 있었고, 10,100원에다가 철거 비용이 또 500원 발생했습니다. 그죠? 예. 그 철거 시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10,000원에 수수료가 100원 들어갔죠? 들어가고, 철거 비용이 또 얼마 들어갔죠? 500원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끝에 보면은, 예, 폐기물 처분 수익이 또 있었네. 그죠? 요거는 토지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죠. 그럼 얼마가 되죠? 10,500원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64번 문제는 교환 문제. 교환은 내 거니까, 교환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장부와 시가를 기준합니다. 예. 장부 금액과 시가 금액을 기준해서, 예, 교환 문제입니다. 그죠? 그게 1월 1일에
토지 장부 금액은 1,000원, 공정 가치가 1,000원짜리입니다. 그죠? 1,100원. 이거는 1,000원. 장부는 1,000원이고 공정 가치 시가는 1,100원짜리를 주고 가외 토지 장부 금액은 1,200원. 거기에 공정 가치가 1,400원이죠. 이거와 교환했다. 교환하면서 또 지급된 게 뭐가 있죠? 현금 200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현금 200원을 추가. 그럼 이걸 주고 이걸 받아본 거죠. 교환 문제, 그죠? 이 교환 문제인데 그게 지금 상업적 실질이 없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뭘 한다 그랬죠? 내꺼 장부. 그죠? 장부가 1,000원, 요게 지도 원가인데 현금이 나갔죠. 그럼 결국 답이 얼마가 되죠? 1,200원 되겠네. 그죠? 만약에 일단 30이 있다 그랬으면 내 것 시가니까 요거하고 요거 1,300원. 손익은 100원. 여기서 지도 원가는 1,200원 되겠습니다. 그죠? 예, 정답은 3번. 이번에는 감가상각비를 물었습니다. 예, 감가상각비인데 1년도, 예, 7월 1일에 취득했고 2년도 12월 30일에 감가상각비 먹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럼 이게 이중체감법입니다. 그러면은 만 원에 취득했다. 이중체감법이라는 건 우리가 정률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정률이라는 거는 내용연수분의 2. 그게 지금 문제에서 내용연수 5년 주어졌죠. 5분의 2 하니까 이거는 40%. 40%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1년에 40%인데, 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7월 1일 날, 우리, 예, 취득해서 만 원인데, 요, 이제 12월 말에 회계 처리는 만 원에 40%. 하죠, 그죠? 예, 40%는 지금 이거는 6개월 분이죠, 그죠? 7월 1일 취득했으니까 12분의 6, 2분의 1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4천 원에 23이가 얼마죠? 2천 원. 요게 감가상각비가 돼. 6개월 분이니까. 그럼 12월 말에, 그 다음 해 보면은 미상각이 얼마죠? 예, 8천 원이죠. 여기에 40% 하면은 감가상각비가 3,200원이죠. 그게 묻고 있는 게 뭐죠? 감가상각비 얼마냐 물었네. 그죠? 정답 3,2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예, 3번이 정답이 되죠. 예. 다음 계속해서 66번부터 하겠습니다.